안녕하세요. 최윤입니다. 제라늄 씨앗을 채종하는 시기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어요. 네, 지금 영상에 보이는 지금 깃털 보이시나요? 네, 이쪽 부분에 깃털 보이시죠? 네, 이럴 때가 딱 채종하시면 되는 시기예요. 네, 이렇게 깃털이 나오면 만약에 노지에서 키우는 경우나 베란다에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 씨앗이 깃털을 달고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가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밑에 보이는 테이프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이 끝을 붙여놓고 깃털이 생겨도 날아가지 않게 고정시키시는 방법도 있어요. 저는 깃털이 나오자마자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한번 채종을 해볼게요. 씨앗 채취하려고 꽃대를 지금 잘라놓은 상태고요. 손톱으로 하시는 게 어려우면 쪽집게나 핀셋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. 씨앗 채종을 한번 해볼게요. 쭉정이가 많을 것 같아요. 한번 괜찮은 것만 한번 해볼게요. 좀 진한 색깔이 잘 여물었을 확률이 많아요.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약간 벌어진 게 보이시죠? 이쪽 부분을 핀셋이나 손톱을 이용해서 벗겨주시면 돼요. 네, 됐습니다. 네, 하다가 흘려서 없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상자나 뭐 넓은 종이 받쳐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씨앗을 채종해봤어요. 쭉정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수확이 됐네요. 그러면 이 씨앗들은 물속에 넣어서 꼬리가 나올 때까지, 그러니까 첫 뿌리가 나올 때까지 물 발화를 시킬 거예요. 네, 물에 담가 두시면 되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항상 이렇게 플라스틱 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약간 소꿉놀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. 물 컵에 담아 두시고 씨앗을 바로 그냥 넣을게요. 며칠 후에 혹시 발화가 되면 다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